물병 처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Love Yourself First라는 카드가 먼저 나왔네요. Your self-respect makes you more romantically attractive라는 카드. 우선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보다는 물병자리 스스로가 나를 인정해주는 게 좋다.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 카드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armony, Six of Pentacles, Emperor. 지금 내 위치에 대한 생각, 내 커리어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생겨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이거는 우리 물병자리님들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겠어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어떤 분들은 내가 일도 하고 있고 돈도 벌고 있을 거긴 해요. 근데 이 정도로 좀안 되겠다. 내가 더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지금 공부를 한다던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일을 시작해봐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시는 어떤 시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븐 오브 컵이라는 카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갈망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실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나에게 최선이다. 내 환경에서는 지금 하는 일들도 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게 지금은 내가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오히려 물병자리님들께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이너 정도면은 그 정도면 진짜 노력하는 거잖아. 라고 말을 하더라도 난 그게 싫어. 뭐 페이가 적다라던가 일하는 방식이 너무 힘들다라던가 다른 거를 하고 싶어. 특히 내가 이루지 못할 어떤 큰 꿈들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뭐 내가 월급쟁이라 한다면은 내가 진짜 돈 엄청 펑펑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학생이라면 공부 이제껏 잘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인플루언서 될 거야. 갑자기 이렇게 내가 안 했던 거를 좀 하게 되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럴 때는 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싶다. 이사 이직을 하고 싶다. 완전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준비 기간으로 가져가시되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세요. 왜냐면 물병자리님들이 되게 신중한 스타일인데 이 시기에는 내가 좀 실수할 수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잘못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시고 승진, 뭐 사회적인 운 이런 것들도 사실 내가 만족스러운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든 회사 생활을 하시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러울 거고 상사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진짜 내가 한 만큼 그냥 따박따박 인정받는 느낌, 인정이라고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단은 그럭저럭이에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나 스스로는 이 정도로 내가 해가지고 여기 평생 붙어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라는 카드가 보여지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불안정하다면 공부나 아니면 뭔가 알아보고 리서치하는 거, 시장 조사하는 거,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걸 하시면 좋을 때지. 너무 높은 사람들, 뭐 가령 내가 자영업 이제 시작한 지몇년안 됐는데 백종원이랑 비교한다던가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뭐 몇백 년 전통, 몇십 년 전통 이런 맛집이랑 비교한다던가 이럴 수 있는 시기라 그런 비교는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사치스럽게 돈을 쓸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쌓여서. 근데 그러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근검절약해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소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 시기엔 친구 만나고 이러는 것도 조금 싫어하실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되 너무 내 생각에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 한 명이라도, 가족 한 명이라고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멘토와도 같은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필요로 하는 때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눈은 사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기보다는 노력해도 그반 정도만 나올 수도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은 때라고 솔직히 말은 못 해드린다. 그래도 노력을 하신다면은 그냥 기본 정도는 하는 때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조언 보겠습니다. 스타.
그래도 이 시기에 한번 꿈꾸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프트 분들이 지금 상황을 조금 내가 파악을 하고 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해요. 근데 너무 자책하거나 스스로 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았지? 이렇게 후회로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전적으로 지금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되거나 대출 상환해야 된다던가 전세 대출 자금을 내가 이자를 내야 된다라던가 뭔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 자체라기보다는 조금 내 메인 일을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고 내가 돈을 써나가는 방식에 대한 공부, 재테크 공부 같은 거 하시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러면 연애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시어 프리덤 라이프 부부스 커미먼트 괜찮은 운이 들어왔네요. 근데 물병자리님들이 그렇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지금 싱글이신 분들 정말 한눈에 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나 스스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외모 정말 마음에 들어. 매력적이야. 근데 이 사람 나랑 결혼하기에 과연 좋은 사람 맞을까? 그리고 착한 사람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의심하면서 만나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의 사귀는 거나 다름없이 이번 한 주 내로 관계가 진전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물병자리님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훅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덜 챙겨준다던가 이전 연인들보다 나에게 잘 못하는데도 내가 좋아서 이끌어져 가면 어쩌지? 이렇게 좀 방어책을 가지고 만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좀 가벼워 보인다던가 이 물병자리님들 입장에서는 나보다 조건이 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너무 매력적이어서 조금 믿음이 안 가는 스타일일 수 있겠어요. 그래도 만나가시는 모습이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렇게 재고 따지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데이트라도 즐겁게 우선 즐기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물병자리님들이 이전에 그런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나와 합이 잘 맞는 너무 잘 맞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서로 약간 휴식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물병자리님들이 내 일상을 자꾸 연애 때문에 방해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상대방을 멀리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근데 오히려 상대방은 답답해하고 짜증은 나지만 본인한테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시기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관계가 깨지고 어쩌고 이런 건 아니지만 물병자리님들을 조금 상대방분 입장에서는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 위주로 관계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평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분들은 아이 양육 때문에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때인데 그래도 부부가 으쌰으쌰하면서 서로 노력하려고 하시는 시기 같네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괜찮은데 사실 현실적인 어떤 상황, 금전적인 문제 아니면 학업 때문에 이제 학비라던가 교육비 때문에 조금 더 빠듯해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서로 어떤 돈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같이 자식 문제 고민할 수 있는 내 남편 최고다, 내 와이프 최고다 이런 말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재회운. 재회운은 조금 미약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매달리면 하루 만날 수 있고 사귈 수도 있습니다만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 연예인 같고 내가 약간 팬의 입장에서 따라다니는 느낌? 상대방이 연인으로서 존중해주는 게 좀 없어 보여요. 시간을 맞춰준다던가 연락 답장 따박따박 해준다던가 불안하지 않게 대화를 잘 하신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꼴리는 대로 내 일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재회운은 가능성은 있어요. 내가 매달린다면 할 수 있지만 그게 행복한 연애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어서 한번 체크해봐라. 상대방의 진심을 체크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 더 자세한 리딩은 헬로버스킬 개인상담 연애운 채널 등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물고기 자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Where's Waiting For 이라는 카드이고요. 지금 Divine Timing is at work in
You Love Life라는 카드가 떴어요. 지금은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인구의 시간을 겹쳐야 된다. 공부라면 공부, 혹은 일에서의 인정을 위해서 지금은 부단히 달려나가야 될 시기지, 뭔가 방법을 달리하셔야 된다.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버텨!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으실지 한번 리딩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뭔가 돈벌이에 되게 집중하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 내가 지금 일을 잘해가지고 받는 돈이라기보단 좀 생뚱맞은 돈일 수 있겠습니다. 친척의 어떤 용돈, 혹은 내가 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 응당히 받아야 되지만 밀렸던 돈 등 어떤 미수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뭐 진짜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쌤, 이러면 내가 묵혀놨던 통장에 돈이라도 빼온다던가 어떤 일들이 있어서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사업자라면 신규 고객, 뭐 거래처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기는 해요. 하는데 지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원하게 돈을 펑펑 벌어오고 싶은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되시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가 누리고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데 돈이 뚝딱 들어오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내가 부더니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내 명함을 돌리고 뭐 사업자라면 사업자 모임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눈도장을 찍는다던가 맘카페에 홍보라도 하신다던가 뭐라도 하셔야지 본인이 돈을 계속 꾸준히 벌 수 있지, 지금 흐름이 사실 불안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되는 시기여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헛방이거든요, 여러분. 합격운이 있어도 공부 안 하는데 합격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노력해야 합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사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노력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시기다. 의지가 좀 많이 바닥을 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 인건 이해를 해요. 왜냐면 텐 오브 스웨지 문이라는 카드는 어떤 불안감을 자꾸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임대해서 뭔가 가게를 차리신 분들은 자꾸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려고 한다라던가 관리비를 더 내려고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학생이라고 한다면 뭐 엄마 아빠가 자꾸 화내고 싸워, 아니면 내가 학원을 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야, 몸이 너무 아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아, 더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어, 노력할 수가 없어, 사업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낼 수가 없어 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하셔야 되는 시기다 라고 합니다. 다 팽겨쳐 놓고 놀러가고 이럴 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기가 본인 입장에서 되게 불안감이 가득한 때라고 해요. 그리고 마음이 좀 쑥대밭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뭐 가령 뭐 걔네 이 뭐 결혼했대라던가 걔네 뭐 로또 돼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었대, 걔네 장사 잘 된대, 뭐 걔네 서울대 갔대, 걔네 아들 뭐 이런 얘기 듣고 본인이 마음이 많이 무너질 수 있는 때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해야 되고 나는 내일에 집중해야 되고 나는 내 손님 오시면 잘 인도해가지고 뭐 매출을 내야 되고 조금 매출을 내야 되고 좀 그런 거를 본인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나는 내 일을 하셔야 되는데 되게 사소한 조그마한 불안감이 생기면 본인이 모든 걸 다 놓을 수 있는 시기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껏 쌓아왔던 어떤 스트레스들, 불안감이 좀 빵 터져서 어떤 불안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본인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풀지 않거나 그러면 이게 마음에 병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본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거나, 여기 보면은 티타임 가지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애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나와 연관이 있는 뭐 같은 학교 출신, 같은 교회의 사람들, 아니면은 뭐 진짜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나보다도 은사님, 나보다도 경험이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어떤 모임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본인이 이 힘든 마음을 좀 추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는 아닌데 남들이랑 비교해서는 솔직히 부족해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때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기에 퇴사
이사, 이시 뭐 이런 거 안 보여요, 여러분. 하던 일 그대로 하셔야 되는데 내 의지를 꼭 이렇게 잘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지쳐서 막 때려치고 이러기엔 좀 쉽지 않은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던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시면 좋을 시기로 보여집니다. 취미생활 이런 것도 좋아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네요. 아니면 푼돈이라도 아까워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조언을 한번 볼게요. 에스트로나 트래블 리사운딩 사운드. 지금 카드로는 본인이 조금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한 가지 일에 매몰되신 내단자님들한테 취미생활을 가져라.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뭐 만들기라도 좋으니까 원데이 클래스라도 다녀라 라고 하거나 운동 새로 하나 시작하시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자꾸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거나 뭐 친구가 다른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 만나는 겸해서 주변을 좀 돌아보고 오거나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다른 사람을 만나보거나 어떤 모임을 나가거나 이런 행동을 좀 하셔야 본인이 이 힘든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사운딩 사운드는 과거를 되돌아보라라는 카드이거든요. 근데 너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우울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내가 좀 이러했던 순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 우울했을 때 어떻게 했더라? 근데 내가 남은 게 뭐였더라? 그러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주저앉지 말고 열심히 나를 채찍질해서라도 열심히 살아가 봐야겠다. 어떤 이런 의지를 다지면 좋은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아니면 뭐 누군가와의 티타임도 좋고 누군가와의 상담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꼭 저가 아니더라도 뭐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한번 그냥 밥 한번 먹자 해서 대화로 나누면 좋은 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연애운 보겠습니다. 소울메이트, 세렌디피티. 연애는 괜찮네요, 여러분. 근데 너무 연애에 매몰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우울할 때 너무 연인에게 의지하면 연인이 숨막혀 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우선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군가의 소개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네요. 근데 본인이 아, 난 뭐 이 사람이 나 좋아하면 알아서 되겠지라던가 우리가 운명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될 거야 이렇게 손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물고기자리님들의 표현이 좀 독특하거나 이 시기에 좋아하는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할 수 있대요. 좋아하는 티 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어쩌지? 나를 우습게 보면 어쩌지? 하고 도도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아, 얘랑 헤어져야 되나라는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만큼 나의 어떤 힘든 점을 오픈해도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애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연애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 둘이 만나면 적어도 매너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감도 표현을 조금 해주시면 더 안정적으로 관계가 맺어지어 가겠다라고 하네요. 본인이 너무 철벽 쳐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다음 주쯤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네,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걸 숙제로 드리겠고요. 커플분들은 사소한 오해 때문에 또 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치만 두 분이 헤어지진 못해요. 오래 만났거나 아니면 깊이 만나온 사이이기 때문에 아, 나 얘랑 못 헤어져 라고 생각하시면서 관계를 맺어가겠지만 어떤 사소한 트러블에 있어서 너무 극단적으로 갑자기 아 우리 연락하지 말자 욕심우린 아니야 하고 잠시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이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둘의 관계에 확신이 있다면 상대방의 사소한 어떤 흠을 너무 뭐라고 하시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그랬을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뭐 불만족스럽다 이거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가족 모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 때문에 둘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다.
근데 그냥 적당히 싸우고 마는 정도라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회유는 쉽지 않네요. 내가 연락을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고 차단을 당했다던가 할수 있습니다. 겹친이 있거나 어떤 공동체에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뭐 인사라도 하거나 얼굴 볼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는 있지만 재회가 쉽게 되기에는 내가 너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재회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해보고 연락해줄게 하고 또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연락을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시기를 조금 더 엿보는 게 낫다라고 하고요. 더 자세한 리딩은 헬로우 스킬 개인 상담 연애연 채널 이용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케미스트리라는 카드가 보이네요. 이 시기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심혈을 기울인다면 그만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좀 대충대충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해도 이 시기부터는 내가 집중해가지고 성과를 보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나에 대한 성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열심히 열성을 다해서 모든 거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 조금 더 집중해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5 of Wands, 9 of Cups, 그리고 10 of Cups. 어떤 경쟁에 있으신 분들 내가 경쟁 PT를 해야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구직자분들, 취업을 바라시는 분들, 시험 합격을 바라시는 분들 등등 내가 혼자서 하는 일들 말고요. 남들과 비교가 되어야 되는 상황, 어떤 시험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빛을 볼 수 있는 때라고 합니다. 특히 상급자라던가 관리인이라던가 나를 좋게 봐줘서 조금 더 나의 입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다른 사람의 존재도 있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귀인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뭐 옆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뭐 막말로 딸을 시키든 왕따를 시키시든 그냥 무시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윗상사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때 본인이 고립된 모습을 보고 도와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좀 경쟁을 너무 내 힘으로 이겨내야겠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풀어나가는 게 좋은 때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경쟁 PT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승진까지는 아니지만 승진 예정자까지는 될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랑 비슷한 업체들이랑 자꾸 경쟁을 했다면 이제부터 좀 우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옆에 무슨 가게랑 우리 가게랑 손님층이 겹친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부터는 그쪽보다는 우리 가게가 훨씬 더 손님이 많이 오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친구나 아니면 동료들 아니면 뭐 아는 사람들이 모임을 많이 부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사적으로는 대인관계도 풍요롭게 만들어가려는 우리 양자리님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까지 스트레스만 받고 사람들 만나기 싫었다 하시는 분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편안한 어떤 존재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힘들었던 시름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니까 모임 있으면 꼭 나가시고 주말엔 가족 여행 아니면 뭐 어디 근교라도 어디 공원이라도 즐겁게 나가실 수 있다면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에 관련된 사실 카드들은 아니긴 해요. 시험 합격의 가능성은 있지만 뭔가 학술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 대학원 분들이라고 한다면 공부보다는 좀 이 실험실 내에서의 사람들 아니면은 뭐 동기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데 집중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모습은 사실 크게 보여지진 않지만 그냥 들어오는 돈 내가 적당히 써도 되겠다라고 마음 편안하게 소비를 해도 좋을 때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챙기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돈을 쓰거나 밥을 사주는 등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한번 어떤 주의점이 있을지 혹은 조언이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ft of Strength, Who are we at? 조금 우리 양자리님들이 내 인생 좀 내 맘대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라던가 남들은 벌써 이만큼 성공했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됐네? 어떤 이런 불안감이 쫓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인생은 원래 내 맘대로 안 돼.
라고 좀 마음을 놓으시면 오히려 지금 이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자리님들 살아가는 게 저는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능력이 꽤 있으셔가지고 경제적으로 막 남들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아등바등 돈 벌어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양자리님들 중에서는 나 그런 거 뭔가 너무 아등바등 안 해도 돼. 어떤 관리자라든가 자영업자라던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안 해도 되고 나좀 편안하게 즐겨도 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어떤 자리를 만들어 볼수 있었던 것도 내 힘이기 때문에 아 인생이 나내 뜻대로 좀잘 흘러가지 않았더라도 나 지금 만족스러워, 지금 현재가 좋아 라고 스스로를 좀 긍정해 주시면 더 좋을 한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내가 다 받아줘야 되고, 내가 다 신경 써줘야 되고, 어떤 이런 착한 사람으로서 살아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좀 내려놓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한 주간 즐거움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네요. 연애운 볼게요. 이 시기에 사실 막 연애에 꽂히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나 혼자 있고 싶은 마음, 내 취미생활. 그냥 뭐 혼자 사신다면 자취방에 술 한잔, 나 혼술하는 것도 너무 좋고 집에서 깨작깨작이 뭔가 취미생활하는 것도 너무 좋아. 이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누군가가 나와 뭐 식사 한번 하자, 술 마시자, 아니면 뭐 커피 마시자 라고 하는 사람, 어떤 데이트를 요청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확 들어가는 사람이라기보단 그냥 나도 좀 취미생활 하는 겸 해서 누군가와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친구 같은 마음으로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한다라고 뜨네요. 근데 지금 너무 내 개발에만 집중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에게 마음이 활짝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조건이 좋으시거나 사람 자체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먼저부터 미리 벽치기보다는 좀더 디테일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나의 좋은 짝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잘 알아가시면 좋겠고, 커플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대면대면 했던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다른 일에서 힘든 점이 있다면, 뭐, 회사 동료와의 어떤 갈등이 있었다, 가족들이랑 싸웠다라고 한다면, 내 연인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많이 품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가도 다시 불타오르는 어떤 상황이라고 말을 해도 무방하겠고, 이제 부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가족 모임이 있을 수 있는 때로 굉장히 즐거운 때가 되시지 않을까. 가족 모임이 막 거창하게 막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끼리 노는데 뭐 사촌이라도 온다던가 아니면 조카들이랑 논다던가 이런 소소한 일이라 부담되고 이런 일 없어요. 걱정 마시고 제 외에는 친구처럼 다가가시면 되게 좋을 때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좀 호감을 표현을 한 뒤에 한번 얼굴 보자라고 얘기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생기는데, 분위긴 좋지만 아직은 상대방은 재회를 원하기보단 친구처럼 그냥 데이트 좀 하고 밥 먹고 마음 맞으면 그냥 같이 있고 요 정도 마음인 거를 알고 내가 끌어갈 수 있다면 다가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시기를 엿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더 자세한 리딩은 헬로버스킬 개인 상담 연예인 채널 이용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First Evaluation이라는 카드. 어떤 일에 있어서도 과거의 일을 다시 하게 된다라던가 미완성된 일을 내가 다시 꺼내어서 좀 신경을 쓸수 있는 때 같아요. 어떤 추억에 잠길 수도 있고 혹은 동창회라던가 예전에 알던 사람들과의 연이 다시 이어지는 때. 때문에 사실 막 긍정적인 어떤 감정보다는 굉장히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이게 사업적인 얘기, 일적인 얘기로 보여지네요.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에 내가 몸담았던 어떤 회사 내에서 거래처들과의 연이 다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고 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인맥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로 따지면 이제 흔히 구남친, 구여친이 연락이 오거나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내 업무 상황에서 이제 출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꼭 업무가 아니더라도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나 만나자고 연락이 오거나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을 하셔야 되는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운이라던가 어떤 뭐 일적인 운 이런 건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건 자체가 이런 거죠.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들을 잘 이용한다면 그 사람들 비위를 잘 맞춘다면 나에게 이득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 조금 애매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내가 알던 사람들 중에서 도움을,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시기엔 나 혼자 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 잘해봤자 윗사람들이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시각에서 얘기해주는 게좀 천차만별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능력 있는 건 확실히 알지만 사람들이 더 본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 사람들을 조금 인적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잘 사용해라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 말고요, 조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건물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거래처 사장님이시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 빵이라도 우유라도, 음료라도,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는 게이 시기에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주부신 분들도 내 남편이라던가 아니면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신경을 써준다던가 가족들이나 내가 잘볼수 있는 사람에게 신경 써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더 많은 때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뭔가 하려고 하시기보단, 뉴 프로젝트보다는 원래 알던 사람들과의 새로운 시작, 아니면 좀 다시 손잡고 이전에 안 했던 일들을 도모하기 좋다라고 하네요.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스타트업 뭔가 회사 하시는 분들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황소자리님들이 뭔가 좀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투자를 해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시기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제안서도 드리고 기획서도 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랑 미팅을 해서 이끌어 오려고 하시고 좀 이런 프레젠테이션?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공을 들이면 나에게 떨어지는 건 맞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내가 혼자 잘해야지라는 마음보다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떡이라도 돌리거나 아니면 커피라도 대접하거나 좀 이러면 확고히 내 위치를 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운인 것 같은데 이게 취업은 시험 합격은 요런 운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겠네요. 근데 이게 면접에서 괜찮은 해름이고 서류 합격은 뭐 엔간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합격은 괜찮은데 좀 여기가 좀 독특한 어떤 회사 체계인 것 같아요. 관료제 회사라기보단 한 3, 4명밖에 없는 소규모? 그래서 스타트업인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취업은 합격은도 그래서 뭔가 좀 메이저 대기업 이런 느낌보다 전문직 사무소 들어가는 느낌에 가깝지만 어쨌든 합격은 있다라고 말하겠고 이사 이직의 흐름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뭔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은 미팅 업무가 되게 많아질 수 있고 괜찮은 회사와 손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손잡는다까지가 보여 는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과 미팅을 하셔야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처 모색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시기에 정말 능력 있는 분들과 컨택은 다 된다. 근데 내가 설득해 오는 건내 역량이다라고 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가면 좋겠네요. 그러면 한번 조언을 볼게요. Gift Command, Gift Connection. 여기서도 사람들을 좀잘 만나봐라는 카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내 주장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기보단 상대방에 맞춰서 조금 변화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 위주의 어떤 미팅을 하셔야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거래 계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구두로라도 약속을 잡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걸 밀고 나가기보단 나에게 많은 능력이 있고 너네가 바라는 거 내가 다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다 맞춰줄게. 라는 좀 낮은 자세로 가는 게 나에게 좋게 작용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 연애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imacy, Forgiveness, 그리고
커넥션. 여기도 커넥션 카드 떴네요, 여러분. 이 시기에 좀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고요. 조금 알던 사람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게 전남친, 전여친 이런 딥한 관계라기보단 원래 알고 지냈던 회사 동료 아니면 뭐 학교라고 친다면 그냥 동기 정도인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한. 그래서 이제부터 좀 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네요. 짝사랑 남이라던가 짝사랑 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내가 관심 없었던 사람이랑 어쩌다 보니까 관계가 맺어지는 상황일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래를 함께하기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과거에 조금 삐걱거렸던 사이라도 내가 용서를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내 상황에선 그때가 그게 최선이었어. 어떤 이런 변명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플이 된다라기보다 썸타면서 엄청 딥하게 만나가는 제가 딥썸 단계라고 표현을 해드리거든요. 이제 스킨십도 조금씩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외롭진 않겠네요. 그리고 썸도 아주 로맨틱하게 탈 수 있어요. 진짜 왜 로맨틱한 용산의 어떤 레스토랑 이런 데 가신다던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커플분들은 서로 일하느라 바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짬을 내서 서로 애정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보단 상대방이 더 애정을 많이 표현해주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되게 멋있는 커플일 것 같아요. 멋있는 부부가 될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만 집에 나가서는 서로 각자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네요. 혹시 동업하시나요, 여러분? 동업하신다면 훨씬 더 합이 좋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별다른 트러블 없이 살겠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때네요. 재회원은 쉽지 않은 때라고 말을 하겠어요. 상대방이 너무 지잘난 걸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숙이고 들어가고 내가 막 친근하게 내가 막 편한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 나 너랑 그냥 친구하려고 연락한 거야. 이런 가벼운 느낌으로 다가간다면 데이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연애 시작 이렇게까지 가기는 본인도 사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고 상대방도 나 너 용서 못해 라고 생각하는 어떤 화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잘 풀어내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만들 수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숙이고 들어오긴 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헬로브스킬 개인상담 연애연 채널 이용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Forgiving and Learning 이라는 카드가 보여지네요. 이 시기에 좀 주변 사람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자꾸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무시할 수 없네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나가고 싶은데 그러기엔 또 내가 너무 착해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돼 이런 상황 때문에 주변인들이 내 발목을 잡는 상황인 걸 인지하고 본인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 내가 업무상 뭔가 좀 장기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지연될 가능성 되게 높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더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좀 대비책을 마련해두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해요. 나는 나 혼자 이럴 때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했던 어떤 기한이 있다면 그게 자꾸 밀립니다. 밀리고 저지먼트라는 카드가 떠서 본인이 중도 포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사실 내가 마음 편안하게 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되고 사업하신다면은 회사 생활 하신다면은 이제 팀원들이 뭔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공들였던 팀 프로젝트 다 날리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완성시키려면은 나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들의 리스크 관리도 내가 해줘야 된다. 아니면 조금 마음 편안하게 가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내 잘못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런 무던한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고요. 뭔가 이제 일을 끝낸다? 마무리 짓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이 시기에 이제 시험을 봐서 공부를 끝낸다라던가, 구직자분들은 합격은 시험, 합격은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발표날이 머지않은 느낌. 그래서 구직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어떤 이런 기대감이 보이는데, 합격운이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 75, 80%가 보이긴 하는데, 이제 내가 면접만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조금은 성실해 보이지만 좀 독특한 뭔가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면접관들의 임팩트에 남을 법한 나만의 이미지를 좀 어필을 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사 이직의 흐름은 없고요. 마무리를 하고 나가기 전에 내가 노력해야 되는 상황에 가까워요. 그래서 끝 마무리를 좀 잘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하겠고, 이 시기는 뭔가 내가 목표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기보단 주어진 일들만 하기에도 벅찬 시기라 그 일의 해결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대외 활동 이런 게 별로 보이지 않네요. 이 시기엔 본업만 하거든요. 학생이면 공부, 학점 관리, 그리고 구직자라면 취준만 준비하고, 뭐 회사원이라면 회사 일만 하고 이러지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조금 이런 게 없어서 재미없는 일상, 답답한 일상일 수는 있겠다. 그리고 재테크 관련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시기에 조금 본인이 포트폴리오 정리 같은 거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알짜배기만 남기고 부족한 거는 좀 쳐낸다라고 하거든요. 손절하시는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 활동들이 본인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조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 스타.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이전보다도 내가 더 높은 단계의 일을 하신다라던가,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된다, 어떤 이런 발전의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주변이 너무 짜증나다 보니까 본인이 개차반으로 굴고 싶을 수 있고, 너 때문이야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화내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카드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더 높은 자리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물며 내가 뭐 주부라고 해도요, 뭐 남편이랑 아이들한테 화내고 뭔가 쏘아붙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참고 넘어갔을 때그 가족들이 나를 더욱더 정말 자상한 우리 어머니라던가 존경할 만한 어머니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 카드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에 더 집중하고 내 일에만 집중하지 남들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 이런 거는 조금 덜 신경 쓰는 게 낫다라고 하네요. 연예인 보겠습니다. 리솔빙 컴플릭트 그리고 잉잉양 Boundaries라는 카드가 떴네요. 지금은 좀 갈등을 풀어내야 돼라는 카드가 뜬 걸로 봐서는 주변에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썸남썸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진짜 아무도 없어요라는 분들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어떤 상사와도 같은 존재, 학생이라면 선배라던가 연상의 사람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고, 처음부터 연애로 막 다가온다기보단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고민 상담을 한다던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친해져가지고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될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철벽 칠수 있대요, 여러분. 그거는 좀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싶고, 재회연인 가능성도 솔직히 있어 보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잘안 됐던 사람들이라면은 이 시기에 상대방이 조금 이 문제가 해결돼서 용서를 구하면서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내가 철벽을 칠수 있다는 점, 이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커플분들이라면은 서로 감정이 그렇게 좋은 때라고 하기보다는 각자 그냥 뭐 너는 너이라고 나는 나 내일 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좀 냉정 기간을 겪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은 이 시기부터 조금씩 풀어나갑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던가 서로 앙금이 있었던 푸는 계기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관계라고 하신다면은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좀 논의할 게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뭐, 집 구매를 고민하신다라던가 부동산 계획, 아니면 앞으로의 커리어 관련돼서 서로 조율할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대화를 잘 하시면 오히려 서로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때라고 하니까 괜찮은 때인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리딩은 헬로보스킨 개인 상담 연예인 채널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Finances의 Career라는 카드. 경제적인 문제로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연봉 고민, 커리어 고민이 있으실 때겠습니다. 이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수 있는 때이시고, 그냥 저뭐 가정주부예요, 백수예요 하시는 분들은 좀 금전적인 고민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겠네요. 어떤 일이 있을지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Ace of Swords, Four of Swords. 어떤 문제로 인해서 돈이 좀 끊긴다라던가, 지원금? 아니면은 생활비를 조금 덜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회사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출근 일수를 줄여가지고 월급을 줄이는 그런 회사일 수도 있겠고, 감봉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월급을 좀 적게 받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돼서 위기감이 생기는 때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적으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 시기에 갑자기 그돈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 시기에 금전적으로도 힘들지만, 몸적으로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가시게 되신다라던가, 아니면은 아이 때문에 가족들이 병원에 있어서 내가 뭐라도 사가야 되거나, 아니면 병원비를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힘들 수 있는 때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커뮤니티, 가족이면 가족, 그리고 같은 사람들, 나와 공통점 있는 사람들과 엮일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일엔 꼭 나가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기회는 잡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취준생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무식하게 서류 넣고 이것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도 괜찮은 때라고 하네요. 학생이신 분들은 학교 열심히 다닐 시기인데 이제 아파가지고 교수님한테 병가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제 입원 때문에 못 나오겠다 이런 걸 얘기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는 아닙니다. 근데 회사 내에서 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이거는 돈이 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것보단 회사에서 시키니까 그냥 해야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너무 완벽주의로 가다 보면 이거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본인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잠깐 가게 문 닫고 아니면 사업 잠깐 끊은 건 아닌데 이제 휴식기를 가질 수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는 닫더라도 가맹주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은 받으셔야 된다던가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일은 본인이 다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본인이 멘탈을 좀잘 잡으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쉬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너무 많이 찾아서 스트레스가 엄청 맥스가 될수 있는 모습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이런 것도 좀 답답한 때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나한테 진짜 현실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람들, 회사원이라면 월급 때문이라도 회사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되, 막 그냥 친구가 뭐밥 먹자고 해서 만나고 남친 얘기하고 이런 자리는 피하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머리에도 안 들어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대방과 싸울 수도 있어요. 이사 이직의 흐름은 없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건 있어도. 그리고 이제 취업, 시험 합격 이런 거는 아까처럼 누군가의 추천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만 그러기에 대한 뭔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공백기가 있었던 분들은 이직 운이 미묘해요. 그래서 조금 더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고민하신다면 이직운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조언을 한번 볼게요. 조언으로는
일식에 뭔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면 중상모략? 주변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한 직원을 놓고 막 엄청 소문을 많이 낸다던가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내 소신을 밝히는 게 낫고 혹은 회사나 어떤 업무적인 상황에서도 남들의 말을 수용하고 내가 다 받아주기보단 나는 내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일의 성과에도 도움이 난다라고 하네요. 연애운 볼게요. 레인보우 리바이벌 그리고 스프라이 디스톨티드 페미니. 연애운은요, 내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어떤 이상형이 있는 때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나쁘진 않은데, 괜찮은 사람인데, 내 스타일은 아니네요. 이런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막 엄청 목매고 막 개자리님들이 만나기 싫다 하는데 매달리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자리님들이 좀별 반응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그냥 바로 아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관계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좀 만나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그 이상형의 사람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내가 눈높이가 너무 높거나, 물론 뭐 눈높이 높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놓치긴 되게 아까운 매력이라고 하거든요. 사회적으로는 그리고 이만한 사람 없다라는 평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라고 말씀드리겠고. 커플분들은 서로 조금 이별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네, 이별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헤어지기 싫다라고 한다면, 안 헤어질 수 있다라는 선택지가 있다기보단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사귈지 말지. 그치만 지금으로서는 사실 헤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서 내가 헤어지기 싫다면 상대방의 어떤 가치를 인정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부부분들은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던가 두분중한 분이, 가족들 중한 분이 병원에 가서 서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점을 서로 보듬어 주셔야 관계 회복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재회운은 쉽지 않네요. 쉽지 않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알고 내가 낙담할 수도 있는 때인데 더 자세한 리딩은 헬로버스킬 개인 상담 연예인 채널 추천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자서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헐트헐트 컨버세이션이라는 카드가 떴네요. 이 시기에는 누군가의 소통을 되게 중요시 하셔야 된다라고 해요. 친구, 가족일 수도 있겠고, 회사나 아니면 사업적으로도 조금 내 의지, 내 생각을 교류하셔야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밀고 나가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제일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이 돼서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행동 자체도 조금 또렷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뭔가 의심 당할 법한 일들은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낫겠고, 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특히 이 시기에는 나보다 상급자인 사람과의 어떤 마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싸우고 이래라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네 하고 하기보단 저는 이렇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첨언 한 번은 또 하고 숙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상대방이 너왜내뭐그 당시에 왜 그랬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래도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아닌 게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상사라던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이 자기 의견만 강요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때예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때죠. 그치만 이 관계가 끊어짐에 있어서 상대방이 내 탓을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남기라고 저는 많이 말을 하거든요. 문자 같은 거 남겨놓으라고.
그런 걸 놔두셔야지 본인이 피해보거나 독박 쓰는 일이 없겠다. 그리고 어떤 거래 계약 하셔야 되는 분들도 무조건 문자, 구두로 하시면 안 되고 문자 남겨놓으세요. 상대방이 말을 바꿀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사 계획, 문서 계약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고민해보겠다 하고 연락을 그냥 이렇게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 오브 스몰즈라는 카드도 본인이 뭔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보여지는데 어떤 분들은 퇴사를 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 여기를 정리하고 끝낸다는 거죠. 사업의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인맥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자리님들이 원래 되게 활발하고 막 이렇게 행피행피하게 돌아다니고 이런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시기는 조금 내 일에 대해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있어서 진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부터 도움이 안 되는 인연이라면 끊어내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흐름이네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내 주장을 뻥뻥 이렇게 대화로 언급을 하고 밀어붙이기는 좀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인 포지션이 아직은 위치가 좀 낮다던가 신입사원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 원하는 대로 아직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는 게 중요한 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언을 뽑고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 합격, 취업 합격 이런 것도 아직은 조금 더 실력을 쌓아가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내 인생 진짜 내 맘대로 안 된다, 인생 쓰다 이런 감정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너무 아,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남들은 지금 승진하고 차 사고 집 샀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 내가 예전보단 좀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주시는 분과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사자자리님들이 이 시기에 되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만나면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알면 어쩌지? 하고 속상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힐링되는 말들 그리고 내가 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술은 좀 피하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음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셔서 대신에 내가 뭐 꽃 보면 너무 좋다 하면은 꽃집에 가신다라던가 물고기 너무 보는 거 좋다라고 한다면 뭐 금붕어라도 키워보신다던가 이런 활동들로 좀 내 스트레스를 풀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트리니티 가드너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등장하고요.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유혹을 많이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만 사실 지금 연애를 시작하기 쉽지 않은 때예요. 한마디로 스킨십은 먼저 갈 수 있는데 아 우리가 사귀는 건 잘 모르겠어. 서로 이렇게 애매한 마음에서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하셔야겠죠? 이제 스킨십을 미루거나 아니면 관계 진전을 포기하거나 근데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안 떨어져요, 한번 맺어지면.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에 오늘 하루 같이 있을까 하다가 코 깨일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들면 너무 내 곁에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커플 부부 관계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금전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제 데이트 문제라던가 생활비 문제가 생겨서 서로 마음은 뜨겁고 너무 좋아하지만 관계로서는 잘 모르겠다. 아 우리가 결혼까지 하는 게 맞나? 결혼한 게 잘한 짓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데죠. 그리고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부 관계만으로는 극복이 안 된다.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고 아이 교육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부부관계가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로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어떤 부모가 되기 위한 합으로서는 서로가 좋은 짝이 아니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때네요. 그리고 재회운은 쉽지 않은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두드려도 상대방은 말이나 어떤 행동 하나에 흔들리지 않아 해요.
오히려 확실한 어떤 조건을 보려고 하거든요, 상대방은. 제외를 바란다면, 너가 나한테 어떤 확신이 있는지 말해봐. 나 어떻게 보여줘. 이런다는 거죠. 근데 사주사리님들이, 난 그냥 너랑 잘해보고 싶고, 우리 잘 만났었잖아. 다시 돌아가자. 이 한마디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보여요. 감정적으로 서로 삐그덕거렸던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방법을 달리해볼게. 라고 본인이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을 내비쳐야 상대방이 재회에 대한 마음을 여는데 본인이 거기에 되게 우물쭈물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쩌라고?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솔직히 쏘아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내가 밀리면 사실 재회는 좀 어렵다. 라곤 하는데, 더 자세한 상담은 헬로우 스킬 개인 상담 연예인 채널 한번 이용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살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It is safe for you to love라는 카드가 떴네요. 이 시기에는 뭔가 무리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여요. 돈도 막 매출 증대를 위해서 내가 막 뼈를 갈아 넣어야지 막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먹는 대로만 뭐 먹는 거 집세 뭐 생활비만 벌면 되지.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약간 이런 편안한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취준생 분들이라면 그냥 내가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하면 되지 뭐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시기 같네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 루팡하자 뭐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가자 요런 마인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오브 솔즈 체리어 자진 먼키. 근데 이런 마인드 치고는 일을 되게 잘하는데요. 아니면 해야 될 일에 있어서 단기 집중력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 3, 4일 동안 바짝 노력해보고 뭐안된 말지. 되게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준비하려고 하시는 흐름. 그래서 사업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며칠 고민하다가 본인이 이 시기에 생각나는 거 바로 행동하고 안된 말고 되면 좋고 이런 마음으로 시도했던 것들 중에서 성과가 날수 있는 부분이 보여요. 내가 자영업하고 있다. 근데 뭐 손님이 안 들어온다. 아니면 악평을 누가 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체험단을 모집한다던가. 이거 해봐야겠어 하고 바로 다음 날에 돈 써서 뭔가 마케팅을 했는데 바로 사람들이 들어오신다던가. 어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가 장기 프로젝트 이런 거 말고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거 한두 개 정도만 했더니 내가 가졌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해보고 만약에 2, 3일 했는데 안 돼.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바로 접고 요렇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인생을 막 되게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고 지금 당장 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잡아야지 일의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지 말고 너무 체계적으로 갈 생각 말고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만 믿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또 너무 오버하게 될까봐, 내가 너무 필요 없는 거에 몰두하게 될까봐, 그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지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도 별로 없네요. 우리 천연살이 분들이 예전에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오히려 상대방, 내가 나 말고 남들에게 받은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열받았다가, 힘들었다가 이런 감정이 있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혼자 뭐 어디 잘 놀러 다니시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다던가 넷플릭스 본다던가 조용한 밤에 혼자 눈물 짓는다던가 이런 것도 보이는데 울지는 마세요. 제 리딩 들으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내가 막 누구 만나러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오늘은 홍대, 내일은 이태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더래도 요 시기에는 혼자만의 시간, 명상의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합격 가능성, 취업의 가능성은 쉽지 않네요. 쉽지 않다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럴 수는 있어요. 떨어진 곳에서 이제 추가 합격이 연락이 올수 있는 모습. 근데 내가 1순위로 넣은 곳이 아닐 순 있다는 거죠. 학생분들은 노느라고 정신이 없는 때일 것 같고
있고, 아니면 힘들어서 뭔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혼자 자취방이나 기숙사에 이렇게 콕 박혀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활동들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뭔가 발전적으로 일을 하고, 뭔가 이러긴 좀 쉽지 않은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좀 조언을 한번 볼까요? 아,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사를 바라시는 분들, 이사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이직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뭔가 조건부고 갔다기보단 현재 있는 곳이 너무 별로라서 갔다 이런 느낌? 그치만 지금 있는 곳이 솔직히 전좀더 나아 보여서, 아,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남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IMYM이라는 카드, 그리고 체인지의 카드가 떴네요. 원래 내가 나로서 뭔가 일을 해왔고 내 주장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좀 벗어나셔서 이제부터는 전체를 아우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어떤 입장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나 봐요. 승진의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꼭 승진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감당해야 됐던 사람들 아니면 일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조금 내가 어느 정도 나와 일에 대한 어떤 분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케어해야 된다라고 해서 내 주장이 하나도 없이 그 사람들에게만 맞춰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로서의 나와 개인으로서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 좋을 때라고 하네요. 그럼 연예인 보겠습니다. 세렌디피티. 금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때 같네요. 내가 사람을 볼때 예전에는 외모만 봤다, 멋있고 예쁜 애들만 봤다라고 한다면 이젠 좀 조건도 따져야 되고 특히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때인데 사실 이 조건에 맞는 사람보다는 이 시기에는 조금 매력적인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돈 하나 없는 섹시한 남자, 여자, 약간 이런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만날지 말지 고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재회운도 있는데, 재회를 하기엔 상대방이 경제적인 조건이 부족해. 내가 함께 하기는 힘들 것 같아. 라는 고민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고, 내가 뉴페이스도 그렇고, 굿페이스도 그렇고, 나에게 마음이 있어서 온건 아는데, 내가 재회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 같네요. 그리고 커플분들, 부부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서로 상처를 한두 번씩 주고, 냉전 상황이 지속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두분 사이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해결이 될것 같아요. 뭐, 내가 빚이 너무 많았다, 아니면 이자 때문에, 대출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관계에 대한 회복은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네요. 더 자세한 리딩은 헬로우 스킬 개인 상담 연예인 채널 이용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칭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Give your relationship a chance라는 카드. 아, 짜증나. 아, 하기 싫은데 해야 돼. 뭔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Work on your partnership이라는 카드. 동료들과 함께 협업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근데 좀 믿음직한 동료가 아니라 이제, 아, 얘랑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의 협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지 카드를 조금 더 펴보면서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흡을 완주. 실제로 진짜 협업을 하시네요, 여러분. 근데 상대방을 내가 잘 리드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다간 일이 망하고 나의 어떤 커리어, 나의 이름값에도 먹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잘 리드하신다면 되는데 상대방이랑 포지션이 좀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동기라던가 선후배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리드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자꾸 의견 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자영업자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알바생이 자꾸, 자기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뭔가 의견 제시를 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이 시기에 천칭자리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거를 명확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좀 단호하게 말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주부라 해도 가족들한테 뭐 정리정돈을 안 해.
뭐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뭐 쓰레기도 제대로 안 넣어놔 이러면 쓰레기 제대로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거래 계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회사원들도 회사와의 어떤 계약서를 조정할 수도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하라는 대로,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대로 받아들이기보단 나름의 딜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페이 조정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던가 어떤 조항은 좀 빼주셔라. 이런 조율을 해야 내가 만족스럽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안하니만 못한 계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 이직의 흐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어떤 계약서의 조율은 좀잘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보단 사실 사람들과 놀고 먹고 이런 거에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때라 주의가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언을 뽑으면서 같이 더 리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사하시는 분들도 예쁜 집엔 들어갈 수 있는데 뭔가 좀 특약 조건이 좀 독특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수정하고 들어가는 게 본인을 위한 길이니까 조정을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Gift of Strength 그리고 Sound Your Healing이라는 카드. 근데 되게 많이 안정적이거든요. 돈에 대한 카드는 사실 똑부러지게 보인 건 없지만 평소만큼 여유로운 상황이시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보다는 내가 막 생존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막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 천생자리님들. 그냥 누군가를 잘 이끌기만 한다면 내 안정적인 현재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이시기 때문에 본인은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일에 너무 집중해라 이런 카드들보다는 이제는 좀 여유를 가져도 될것 같은 시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워커홀릭이신가? 라는 생각도 드시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제 주말에라도 강가를 보고 온다던가 바다를 갔다 온다던가 이게 업무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잖아요. 혹시라도 중요한 연락 오고 그럴까 봐 핸드폰 차에 넣어놓고 두세 시간이라도 좀 걷다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짧게 30분,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핸드폰 어디다 놓고 카페라도 1시간 그냥 머리 비우러 다녀오신다던가 그렇게 본인을 챙겨야 되는 시기입니다. 본인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안 되는 애들까지 챙기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서비스 직종이라고 한다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진상들 내가 다 챙겨주느라 정신이 없는 때, 속상한 때가 될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힐링하는 활동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이라고 한다면 팩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바디 에스테틱 이런 데 가셔서 관리 받기에도 참 좋은 데인데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집에서 그냥 좋은 향기 있는 마사지 오일 같은 거로 스스로 바디 마사지 한다던가 이런 것도 좋겠네요. 뭐 남자분들도 피부 관리하면 좋으니까 같이 하세요.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카드, 러브, 라이프, 프로포즈. 오, 좀 오래 갈 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나 봐요. 썸 타던 분들은 그 사람과 잘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 제외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고. 썸을 타고 있었어요, 쌤. 이런 분들은 그 사람과 좀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면서 만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때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커플분들이라고 한다면 프로포즈를 받는다라던가 부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너무 뜨거운 이색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시도하면 좋은 시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회가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주도해야지만 확고한 재회로 이끌 수 있고 그리고 결혼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사람한테 내 비전을 얘기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나는 결혼하면 상대방이 이래줬으면 좋겠어. 아이는 얼마 낳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내 비전을 공유한다면 이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시면서 갈수 있는데 상대방 눈치 보고 맞춰가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 사실 조금 애매한 관계가 될수 있다고 해요. 사귀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너는 어때? 라고 상대방에게 꼭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린다면 재회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리딩은 헬로보스킨 개인상담 연예인 채널 이용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갈자리님들 Stay Optimistic About Your Love Life라는 카드가 떴어요. 조금 요 시기에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거나 뭐 연애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을 수 있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다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일들이 생기거나 혹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계기가 생기겠습니다. 데스의 카드. 저번주에도 데스가 떴던가? 제가 언제쯤 전갈자리님들께 데스라는 카드를 떴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좀 힘들었던 상황이 끝이 나거나 좀 상황의 변화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과 시작, 끝과 시작이 동시에 보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게 된다던가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던가 이게 거래 계약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업무적인 거래 계약.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갖고 일을 하시면 좋겠고 이 시기에 들어오는 새로운 인연들도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좀 영향을 주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갈자리님께 굉장히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직 후에 첫 출근? 약간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구질구질했던 나의 과거, 예전에 사람들과 뭔가 트러블이 있었고 일에 있어서 성과를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부터는 확고하게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원 내지는 평생 직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오래 다닐 수 있을 법한 직장과의 인연도 보일 것 같네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개장했더니, 신정개업했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몰리는 때 그리고 뭔가 전갈자리님들의 어떤 업무적인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때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당장 그게 돈이 크게 들어오진 않지만 우리 전갈자리님들에 대한 어떤 신뢰로 다가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으시든 간에 전갈자리? 걔 일 진짜 잘한다더라 이렇게 업계 내 사람들에게 평판이 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아름아름 이제 입소문이 나시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기획자 어떤 개발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께 더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합이 좋은 때예요. 옛날에 기존 고객들, 뭐 단골들 이런 사람들 말고 뉴페이스들과의 협업이라던가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오는 시기라 본인이 새롭게 이제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 때라는 거죠. 거래처, 신규 거래처들이 많이 늘어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건데 좀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언을 좀 같이 뽑아보고 볼까요? 노벨티. 너무 좋다. 예전엔 내가 진짜 짜잘짜잘 좀 성과 없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부터는 곡식의 나달이 굉장히 큰 아주 뭐라 하죠? 특대품 같은 거를 가질 수 있는 땡이라고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옛날엔 내가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월세 내고 막 생활비 벌어서 밥 사 먹어야 되고 이랬다면 이젠 약간 건물주의 마인드로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하고 편안하게 내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에 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돼. 아니면 내가 너무 커리어에 목숨 걸고 내가 더 발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즐거운 일들을 한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가령 내가 뭐 개발자라고 친다면 예전에는 회사에서 원하는 거를 다 받아서 걔네들이 해달라는 거 다 맞춰줘야 됐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부터는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만 받아서 혹은 내가 누군가와 손을 잡고 내 거를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되게 뭐 하시는 분들일까? 고민도 되고 전갈자리님들께서는 워커홀릭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즐기면서 일을 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어떤 아이돌 그룹이 처음에는 정말 아무데도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막 무료 공연하고 막 쇼케이스 무료로 막 어디 행사 뛰고 이런 거 하다가 어느 순간 세계 정상에 떠서 내가 진짜 좀 편하게 큰 무대만 나가고 음원 수익만으로도 넉넉히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내가 짜잘짜잘한 거 안 돌아도 되고 음방도 안 나온다 뭔가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어떤 좀 실제로 금전적으로 여유를 줄수 있는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일 자체가 SNS 스타랑 아니면 인플루언서, 연예인들과 어떤 업무를 진행하시는 방송 작가신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기업에 있으셔도 그런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어떤 기획을 할수 있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좋은 때 같네요. 그럼 연예인 볼게요. 정갈자리님들. 이게 되게 신기하네요. 사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서 저는 연애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 시기에 연애 감정이 있는데 이게 업무적인 사람이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처와의 사람이 이제 좀 연애 감정이 들지만 아, 저 사람은 내가 거래처이기 때문에 호감을 보여주면 안 돼라던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가지만 뭐 사내 연애는 안 돼라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아, 이 사람 내 사람이다라는 확신은 있지만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애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때는 아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어떤 설레임을 느낄 수는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 같고 갖고 싶다. 하지만 나는 내 일에 더 집중해야 돼. 하고 마음을 억누르려 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싱글분들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전에 좀안 됐던 사람이 다시 연락을 올수 있는 기회는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끌어 간다면 연애가 시작이 될수 있는데, 정갈자리님들이 나만의 어떤 인생 목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좀 걸림돌이 될것 같다. 내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싶어서 버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커플분들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헤어짐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별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뭐 화해를 할 수는 있지만 뉴페이스와의 연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커플이신 분들도 부부이신 분들도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이혼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얘기가 엉뚱하게 뭔가 좀 자녀를 좀 갖자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신혼부부라고 하시면 아이 낳자고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임 문제로 이제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재회운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이 심심해서 연락이 올수 있는 때예요. 솔직히 막 엄청 대단하게 재회하고 싶어서 오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정갈자리님들께서는 연락 온거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얘랑 잘안 돼서 엄청 자존심 상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아, 나좀 이제 해냈어.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모습이 있네요. 우선 정갈자리님들이 이 시기에는 연애해봤자 내 일상, 내 뭔가 연애운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 재물운이라던가 사업운 같은 게다 뺏길까봐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누구 만나는 거를. 그래서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지켜보려고 하면서 철벽을 친다라고 해요. 근데 뭐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철벽 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정갈자리님들께 진짜 좋은 기회가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과의 협업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애 따위에 막 이렇게 흔들리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 내가 철벽을 쳐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 살짝의 여지는 남겨둬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상담은 헬로브스케 개인상담 연예인 채널 이용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수저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Release Your X라는 카드가 보이네요. 이전에 좀안 됐던 프로젝트, 내가 뭔가 놓지 못했던 기여, 일들, 상황들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좀 놓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맨날 우울한 생각했다, 예전에 안 좋은 일들 생각했다 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빠지려고 노력하시면 좋겠고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도 좀 보이네요.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었다면 그거를 끊어내기에도 좋은 때입니다. 끊어내셔야 하고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은 때인데 사수자리님들께서 어떤 일의 성공, 어떤 발전이 있는 때라기보다는 내가 일상에서 좀 안 되는 것들을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 보여요. 사람을 끊어낸다? 이런 것도 좋겠고 나의 어떤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기에 사실 더 좋은 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거에 우울한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뭐 물론 힘든 생각이 날 수는 있죠. 근데 그로 인해서 내 현재 해야 될 일을 전혀 못한다, 일에 집중을 못하겠다, 공부를 집중 못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그런 생각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이직의 흐름은 크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려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옮겨가려면 상황적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거나 주변에서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도움이 확실하게 있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장을 이제 오픈한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할 수 있는 모습은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안정되진 않아서 사실 내가 원하는 거에 너무 꽂혀서 그걸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본인이 중요시해서 평소에는 그냥 뭐 10만 원짜리 뭘 산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는 괜히 무리해서 명품 같은 거 사거나 남들 소비를 보고 따라 사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라. SNS 중독이라던가 남들에게 보여지려고 내가 무리한 소비를 하시는 거 이런 것도 좋지 않다라고 하네요. 일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때인데 본인이 자신감이 있어서 내 의견을 막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많이 밀어붙일 수 있는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좀 좋은 시기를 맞이하기 직전의 상황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좀 몸이 좀 가뿐하고 생각도 진짜 명료한 것 같고 내가 좀 잘 될 것 같아.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본인이 일을 의욕적으로 해나가는 거에는 되게 좋은 때라고 하네요. 근데 어떤 변화수보단 취업 합격, 시험 합격, 이직 뭐 이런 것보단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게 훨씬 좋다. 점 인지하시면 좋겠고 돈은 그냥 그럭저럭 벌리는데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근데 쓸데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심심해서 외로워서 옷 하나 사고 나가 놀고 나가 놀아도 평소보다 더 돈을 많이 쓰고 알뜰살뜰 뭔가 아낀다라는 개념이 없어질 수 있는 때라 요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투자도 좋은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리하게 그리고 내가 좀 신중하지 못하게 좀 감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조언을 함께 뽑아서 보도록 할게요. 셀프 디뷔션 그리고 프리센스. 지금은 뭔가 변화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게 낫다고 하거든요. 특히 나한테 뭔가를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법에만 관심 있는 사람, 가벼워 보이고 나에게 큰 관심 없는데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연락을 해오는 사람 등등은 잘 끊어내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주관이 또렷해야 되는 시기인데 내 주관도 또렷하지만 좀 상대방의 시선에 휘둘리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냥 나 본연의 그 자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연애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드너, 커넥션, Repairing Yourself라는 카드. 사실 연애 자체보다도 나 스스로를 아껴주는 거에 더 집중하는 때가 되나 봐요. 싱글분들 우선은 나와 함께 있는 어떤 공간에서 같은 회사, 같은 교회, 같은 모임 등등에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도 맞고 내가 거기에 좀 자신감이 생겨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람과 바로 사귄다라기보다는 썸 타면서 사랑받는 현재에 더 집중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은 사귀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사수자리님들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우리 데이트나 좀 더 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상대방이 여기저기에 좀 험담을 하고 다닐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빨리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확고하게 내가 좀 사람을 오래 보고 싶어해
라고 하시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네요. 커플분들은 이제 뭔가 좀 서로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때라고 해요. 한 분은 뭔가 힘들어서 집안에만 있고 한 분은 요즘 일 너무 잘 나가서 나 뭐 쇼핑도 하고 싶고 사람들이랑 놀러 다니고 싶고 데이트도 우리 나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도 조율을 한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 시기에 한번 좀 크게 터트릴 수도 있어요. 서로가 불평불만을. 그런데 너무 싸우지 말아라. 어차피 화해하고 만날 건데 괜히 이 시기에 많이 싸워놨다가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부부분들은 좋은 때네요. 좋은 때고 되게 서로 바깥에서 힘든 거를 집에 와서 서로에게 되게 좀 좋은 말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의무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좋은 카드가 떴기 때문에 결혼 잘했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고요. 재회운은 내가 다가가신다면 좋은 때이고 상대방이 다가오길 기다린다면 그냥 재회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때입니다. 내가 주도해 나간다면 재회도 분명히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의 나빴던 상황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내가 다 인내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연락해서 만나자라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 자세한 상담은 헬로브스킬 개인상담 연예인 채널 이용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염소살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로맨틱 필링이라는 카드가 떴네요. 이 시기에 굉장히 일도 재밌고요. 모든 일상에 내가 활력을 가지는 때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질 수 있고 어떤 일에 있어서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때이고 거래 계약의 흐름도 보입니다. 하물며 당근이라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판매를 하실 수도 있는 때, 여기 보이네요. 사소한 돈을 벌 수도 있는 때인데, 조금, 너무 좀 사소한 거에 집착하다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면 좋겠네요. 이사 이직의 흐름은 없네요, 여러분. 근데 사소한 알바라던가 엔잡을 할수 있는 기회, 블로그 포스팅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애드포스트라던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여기서 무리수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돈 조금 벌렸다고 본업만큼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던가 아니면은 본업을 이제 거의 뭐 줄이더라도 본업을 그만두려고 하신다든지 이런 무리수는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겠고 스스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좀 쓸데없는 사람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뭐 소득 수준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생각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도 좀 정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락한 나의 사람들만 챙기려고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좀 폭넓게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고 이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염소자리님들이 보여지시고 사소한 뭔가 용돈 같은 걸 받을 수도 있는 시기인데 내가 너무 그거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받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염소자리님들의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사 이직의 흐름은 없고요. 뭔가 합격 가능성도 크게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 시기에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하거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회사 일보다는 뭔가 회사에서 다른 거, 블로그 포스팅 하신다던가, 아니면 유튜브 보신다던가, 이런 게 크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니까 주의하시면 좋겠고, 자영업자라고 하신다면은 저렴한 어떤 상품군을 개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키 상품이라고 하죠. 내가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제일 저렴했다. 내가 파는 판매 중에서, 품목 중에서라고 한다면,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초코바라도 갖다 놓는 게 수익 증대에 좀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뭔가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품 가져와서 사입해와서 파시는 분들 이러고 한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해요. 거래처에서 이제 상품을 다 매진시킨다던가 갑자기 폐업했다던가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겠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시기네요. 용돈 받아서 놀러 나가고 싶고 사람들이랑 어디 어우러져서 만나기 위한 모임에 나가시는데 오히려 돈을 더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해외를 나가거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거기에서 본인이 마음 편안하게 지내기보단 눈치를 본다던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여행 가시는 분들, 먼길 가시는 분들도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소한 것 때문에 본인이 큰걸 놓칠 수 있는 때라고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너무 사소한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하시면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 조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스타 IMYM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뭔가 내가 바라는 건 되게 명확한 목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루지 못할 어떤 목표가 있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가령 내가 살고 싶은 곳은 뭐 강남 한 북판에 정말 좋은 아파트야 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그냥 월세야, 전세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돈을 꼬박꼬박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돈만 모으려고 한다, 내 돈을 안 쓰려 한다, 약간 이런 평판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일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나라 원탑, 세계적인 원탑이 되고 싶은데 아직은 내가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야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주의를 하는 게 낫고, 목표는 높으면 좋지만 당분간은 현실적인 목표를 더 우선시하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조금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염소자리님들도 사실 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본인의 개성,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분도 있고,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듣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요. 근데 너무 남들이 좀 우러러보고 싶은 사람들, 내가 내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내가 더 이러면 안돼 하고 몰두하는 일들이 이제 남들에게는 조금, 아, 쟤왜 저러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범위에 있어서 남들이 조금 쟤왜 저러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스스로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도 조금 줄일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인 목표를 지금 당장 내가 이뤄내야 될 목표로 생각하지도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끊어내려고 하시기보단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시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러면 연예운 볼게요. 디스턴티드 페미닌? 뭔가 이전에 좀 상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호감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날안 좋아했다라던가, 나는 이 사람에게 연애 감정이었는데 상대방은 그냥 친구의 감정이었다라던가. 그래서 본인이 극도로 연애적인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뜨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눈에 탁 트이는 괜찮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지 조건이 좋은 사람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마음으로는 끌리는데 내가 괜히 좋아한다 그랬다가 까일까봐, 그리고 막상 또 그렇게 잘 되었을 때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까 봐 본인이 평행선의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잘 만나보자, 친해져보자 이게 아니라, 아, 조금 호감은 가니까, 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막 데이트 신청까지는 안 하고, 근데 또 관심이 있어서 마음이 가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마음의 벽을 걷지 않으면 이 사람과 친구의 관계 정도로만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간다면 한번 만나보시라고. 우선은 데이트라도 하고 밥이라도 먹으세요, 여러분.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너무 지레 겁먹고, 아,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돼, 이런 마음에서 한다면 연애는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는 들켜야지 우선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커플분들이라고 한다면 서로 뭔가 좀 새로운 일들에 집중하시면서, 뭐 게임을 시작했다, 취미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취미생활을 공유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다면 큰 무리 없이 잘 만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부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다른 거에 빠져가지고 나한테 신경을 좀못 써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깊어지면은 각자의 삶을 너무 이제부터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방치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이제 남편보다는 아이를 더 집중하게 된다 이러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내가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조금 뭐라 하죠? 이렇게 지적을 한다던가 잔소리를 할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방법에서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상대방 기분 나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요. 재회유는 쉽지 않은 때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때랑, 재회원 자체가 좋은 땐 아니지만, 더 자세한 리딩은 헬로우 스킬 개인 상담 연예인 채널 이용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